김하성 선수의 놀라운 활약에 같은 팀 선수들에 이어 멜빈 감독까지 입을 열었습니다. 김하성 선수의 묵직한 한 방으로 샌디에이고에게는 우승을, 상대팀 워싱턴에게는 패배를 안겨주며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낸 것인데요. 김하성 선수의 2연속 홈런에 멜빈 감독이 꺼낸 한마디가 미국 야구 전문 매체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 야구 팬들 격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야구 팬들은 팀 동료들과 멜빈 감독이 저렇게까지 말할 정도면 도대체 김하성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 김하성은 같은 팀 동료들조차 인정하는 괴물 선수이다. 어떻게 MLB에 이런 선수가 존재할 수 있는 거지? 라며 흥미로워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 함께 보시죠.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김하성 선수가 두 경기 연속 홈런 등 맹타를 휘두르며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김하성 선수는 한국 시간 2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페코파크에서 열린 2023 메이저리그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홈경기를 치렀는데요. 이날 김하성 선수는 1번 타자, 2루수로 선발 출장에 5타수 2안타 3타점 2득점으로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이로써 김하성 선수의 시즌 타율은 2할 5푼 1리에서 2할 5푼 4리로 소폭 상승했는데요. OPS는 0.734가 됐습니다. 김하성 선수의 강력한 홈런은 샌디에이고 동료들한테서도 굉장한 반응들을 이끌어냈는데요. 샌디에이고 파드레스 선발 투수 조 머스그로브는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동료 김하성 선수에 대해 높이 평가했습니다. 머스그로브는 한국 시간 2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페코파크에서 열린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홈경기를 마친 뒤 미국 야구 전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13-3 승리로 끝난 이날 경기를 되돌아봤는데요. 이때 그는 김하성 선수를 콕 집어 언급하며 그가 오늘 펼친 활약이 얼마나 대단하고 굉장한 일이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경기 내용보다는 김하성 선수의 경기에 대해 열변을 토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만큼 김하성 선수의 오늘 경기력은 같은 팀 동료들조차 깜짝 놀라게 만들었던 듯 싶습니다. 머스그로브는 김하성의 접근 방식이 아주 좋았다. 실투를 놓치지 않았고 볼카운트 싸움을 잘했으며 출루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결정적인 상황에서 큰 스윙이 나왔다. 경기 내내 꾸준했다. 며 김하성 선수를 칭찬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하성 선수가 리드오프 홈런 포함 3타점이나 활약한 점을 언급했는데요. 그는 김하성은 매 경기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고 말을 이은 그는 수비면에서 리그에서 가장 꾸준하고 굉장한 선수 중 하나였다. 그는 이제 타석에서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며 오늘 공격에서 김하성 선수의 활약을 호평했습니다. 이어 이전에는 브레이킹볼에 강한 면모를 보였다면 이제 패스트볼도 오는 족족 다 잡아내고 있다. 상대 투수들이 그를 상대로 계획을 준비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울 것이다. 라면서 이제 MLB에서 김하성을 상대할 수 있는 선수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 그는 더 무서운 타자가 됐다. 고 극찬을 남겼습니다. 이어서 머스그로브는 팀 전체로 봤을 때 지난 2주간 더 나은 경기를 하고 있다. 연승을 달리다 힘든 패배를 경험했지만 다시 반등했다. 느낌이 좋다. 며 팀 전체의 경기력에 대해서도 좋은 평가를 내렸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는 김하성이 만들어낸 좋은 시작 덕분에 샌디에이고가 큰 점수 차로 이길 수 있었다. 나 역시 그 덕분에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김하성 선수의 맹활약에 감동한 것은 비단 같은 팀 동료 선수들뿐만은 아니었는데요. 밤 멜빈 감독 역시 경기 직후 현지 야구 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김하성 선수를 칭찬했습니다. 멜빈 감독은 김하성은 우리의 엔진이다. 김하성이 톱타자로 출전하면서 이제 우리 라인업은 더 강해졌다. 고 큰 박수를 보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볼넷을 한 개도 내주지 않았다. 지난 등판에서 탈삼진이 적었는데 오늘은 삼진도 많이 잡아냈다. 여 볼넷과 탈삼진 비율에 대해 높이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멜빈 감독은 김하성의 손에서 공이 나오는 모습도 훨씬 더 좋아 보였다. 모든 구종이 다 통했다. 여기에 빠른 카운트의 타구를 유도한 것도 좋았다. 여 김하성 선수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후 미국 현지 기자들은 멜빈 감독에게 김하성 선수가 1번 타자로 나서는 것에 대해 갑자기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나 를 물었는데요. 멜빈 감독은 잠시 침묵을 유지한 뒤 인상적인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그는 김하성을 왜 1번으로 기용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경기 결과로 증명했다고 생각한다. 김하성이 2연속 홈런을 쳐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그를 기용한 것이다. 라면서 지난 시즌부터 좌완을 상대할 때 1번 타자로 기용되는 경우가 있었고 전날에도 김하성은 우리 팀의 해결사로서 훌륭한 역할을 해주었다.
기마성이 좌완 알렉스 우드를 상대로 3타수 1안타 2볼넷을 기록했던 전적이 있기에 난 이날 경기에서도 그를 믿고 1번으로 그를 보냈다. 워싱턴 선발 투수가 좌완 패트릭 코빈이기 때문이었고 결과적으로 기마성은 내 판단이 맞았다고 증명해 주었다. 그는 내가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훌륭한 선수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밤 멜빈 감독의 발언은 당연히 미국 야구 매체들 뿐만 아니라 현지 야구 팬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 기사를 접한 야구 팬들은 기마성을 향한 멜빈 감독의 신뢰가 엄청나다. 하긴 믿고 맡긴 포지션에서 저렇게 뛰어난 활약을 펼쳐주는데 어느 감독이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역시 기마성이다. 어느 포지션에서나 잘 해내는 그 능력이 정말 사기적이라고 생각한다. 멜빈 감독은 얼마나 경기 운용이 편할까. 김하성이라는 조커 카드가 있으니 말이다. 이제 그는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에서도 그 면모를 뽐내고 있다. 와 같은 댓글들을 남기며 김하성 선수의 활약에 함께 기뻐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월드 러닝타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